자, 저희는 잠시 쉬는 시간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8강 2경기 8세트로 경기 중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얼리미티드 선수가 먼저 상대방 팀 투서츠 팀의 선봉전과 중견장을 꺾어내고서, 근데 중요한 건요, 꺾는 게 그냥 꺾는 게 아니라 네. 101가지로 6킬 그냥 예. 순식간에 약간 관은장 네, 이술이 식기 전에 적당히 목을 따오겠어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지금 6킬을 눈 깜짝할 새 만들어냈어요. 이 모든 게 한 시간이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네. 빠른 시간에 아니, 굉장히 이 얼리미티드 선수가 판단이 빨랐어요. 그리고 오늘 느낀 건데 이렇게 사냥꾼이 카운터 치기 어려운 직업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좀 놀랍더라고요. 그렇죠. 네. 사실 약간 좀 상대방들이 말린 감이 없지 않았던 적도 몇 번 있어서 네. 그런 것들이 또 좀 더 맞물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죠. 이제 상대방 팀 그 투자체 팀에 이분 선수가 나오게 될 텐데 네. 이분 선수는 드루이드 그리고 성기사 그리고 마법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미드레인지 사냥꾼을 상대로 어떤 직업을 선택을 했을지 경기 준비가 모두 끝났다고 하는데요. 경기하면 만나보시죠. 사냥을 시작할 기사. 성기사를 먼저 꺼냈다. 기사 고르기 쉽지 않거든요. 예. 이제 저는 여기서 법사를 고르지 않을까 했는데 기사가 비트 기사인가요? 예. 근데 이 선수 올림피드 선수 지금 손패가 왜 이래요? 손패가 정말 아이고. 놀라워요. 예. 저는 사냥꾼 그 자체네요. 렉사를 그 자체예요, 정말로. 예. 오. 손패가 아름답네요. 오 정말 예 혀를 내두를 정도의 손패입니다 진짜로. 자 이분 선수 여기서 예 신병 나오는데 인자 할머니 나가면 되고요. 네 일단은 2 데미지. 예 고유한 기사는 양꾼 상대로 좀 괜찮아 보이는 게 네 은신이기 때문에 우선 안정적으로 좀 필드 낼 수 있다는 점 지금 굉장히 좀 좋죠. 그렇죠. 다른 하수인들이었다면 이제 뭐 이 인자한 할머니와 장궁으로 교환이 된다던가 이런 식인데 오! 이거는 네 사냥개 조련사를 생각해도 좀 되게 위험했는데 예. 중요한 거는 조련사가 들어오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위험했고 야생의 벗에서 미샤만 생각해도 좀 위험한 수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사냥개 조련사 들어오는 것도 참 놀랍네요. 놀랍네요 정말. 예, 정말 놀라워요. 뭐 고민할 필요까지는 없을 네, 것 같거든요. 조련사 그냥 바로 가서 예 어디에 사용을 할지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오른쪽에 버프를 걸어주는 게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지는 검을 생각해도 한 번에 잘리는 건 똑같고 오히려 삼체력이 손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 예 그렇죠. 지금은 조련사 깔끔하게 잡아줍니다. 예. 자 손패로 신성화가 들어왔고요. 이러면 치고 신성화를 하는 게 낫겠죠. 할 거라면 네 혹은 이제 저 집결의 검을 쓸 거라면 종자까지 내고 써야 될 텐데 한 번에 정리는 안 돼요. 맞습니다. 그러면 힘의 축복을 쓰느냐인데 신성화 먼저 쓰면 실수인 게 박쥐가 저 골랑기사 맞추면은 정리가 돼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할 거라면 치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자 여기서 그렇죠. 자 신성화까지 들어가고 있고요. 이게 오히려 이 자리에 들어가면 좋겠죠. 아 그렇죠. 이러면 아파요. 자, 4코스트 턴, 살상 명령. 이거 그냥 야생의 벗에 추적하고 다음부터 뭐 살상 속사 이런 것도 봐도 되고 아니면 가시덤불 호랑이 나가면 은신이라 또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예, 속사로 정리를 하네요. 이거는 예. 하수인을 깐데 열중하기보단 안정적으로 좀 정리하면서 딜루적을 시키겠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잡혀도 예, 호랑이로 좀 안정적으로 필드를 깔겠다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저 지금 반즈가 손패에 있기는 합니다. 예. 체력 지금 두 배 차이 나거든요. 그렇죠. 정확히 두 배인데 나름 이분 선수의 덱도 약간 좀
비트 기사 계열이라 좀 빠른 데기긴 한데 예, 양꾼 상대로 좋을 수 있었는데 저런 은빛 십자군 종자가 초반에 잡혀주지 않았어요 지금. 그런 게 좀 예. 굉장히 컸죠. 1탄을 쉬었잖아요. 네, 예. 지금 이것도 몸으로 정리하기가 무서워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하수인을 깔면서 일단 필드를 잡아보겠다라는 생각인 건데. 자, 여기서 나온 하수인 4딜 누적이거든요. 아, 장군까지. 이거 그냥 장궁 영웅력 달려놓고 다음 턴에 예. 야벗 살상하면 딱 킬각 나오죠. 예. 아. 킬각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 사야... 지는 건밖에 없는데 그것도 지는 건 껴도 예 지는 거 아 예 지는 건 껴도 이제 도발이 없으면 네. 장궁 때문에 킬각이 나오죠. 집결의 검 이러면은 확정 킬각이 이분 선수. 나왔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냥 장궁 영웅 능력만 해도 지금 킬각이기 킬각이거든요. 자, 집결의 검 사용하고 딜 넣었지만 한참 모자르고 다음 턴 언리미티드 킬각 잡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장궁과 영웅 능력으로 킬각 잡으면서 예, 깔끔하게 게임 끝내고 있어요. 7대 1. 자, 사냥꾼으로 7킬. 와, 정말 엄청납니다. 빠릅니다. 엄청나요. 와,